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심리와 최근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엿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일단은 뭐한 분과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 분과 좀 이야기를, 두분다 연결되셨군요. 안녕하십니까. 두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 연결이 힘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카카오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메리츠 증권 황우성 차장 두 분과 함께 오늘 클럽하우스 개설이 됐고 두 분이 스피커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천스닥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또뭐 시원한 상승은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데 윤정식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좀 심심한 시장이죠. 최근에 그쵸. 분명히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이 거래일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 분명히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쵸.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뭐 엄청 강하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증시를 외국인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고요. 사실 4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쪽의 의견은 5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1, 2, 3월 달에 그쵸. 사실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 사실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금 탄탄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 그러면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싸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당기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사고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다 나온다라면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실적이 대부분 대형주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은 좀 심심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기는 지금 자리 쉽진 않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은 우리 황우성 차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코스닥이 어쨌든 어제 그저께부터 천스닥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다시 코스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천스닥 시대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뭐,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은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예. 뭐, 시원하게 못 올라와서 안 좋지 않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지금은 너무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앞서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개별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예. 뭐,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1000 올랐으니까 더 빨리 2000 가야지. 이거는 사실은 너무 욕심이고요. 또 그렇게 가면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제 올랐는데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걸 계속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고, 1분기보단 2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만 보더라도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는, 글로벌리하게 나아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분명 쫓아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컨셉에서 나중에 이제 소비재주,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더 가겠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좀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쇼핑하고, 예,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황우선 차장님은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예, 너무 좋은 시장인데요. 예, 네네. 코스닥이 10년 만에, 왔는데, 20년 만에 그쵸. 왔는데,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